안녕하세요, 드로시입니다. 안녕, 짠.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. 이거는 코아쿠토. 약간 많이 뒷북이긴 하죠. 근데 선물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오늘 먹으려고 해요. 제가 지금 영상을 하나 찍고 편집을 다 마쳐가려는 찰나에 택배가 왔어요. 열어보니까 저희 오주분께서 코아쿠토랑 머랭 쿠키를 보내주셨더라고요.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저희 집 주소는 어떻게 하셨냐면, 제가 그때 가리비 당면볶음 그거 당첨되신 분이신데, 인스타 DM이었어요. 요거 만드셨는데 보내주시고 싶으시다고. 요거는 상업적으로 만드시는 게 아니고 취미적으로 만드시는 거고 저한테 보내주시고 싶으시다고 하셔서 저도 동의를 하고 감사히 받았습니다. 보면은 여기는 과즙 색소를 넣어서 색깔마다 맛이 다 다르대요. 이거 초록색은 메론 맛, 그리고 보라색은 블루베리 맛, 그리고 빨간색은 딸기 맛, 주황색은 주황색이 잘 모르겠어요. 그리고 노란색이 바나나 맛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요거 갈색은 커피 맛이에요. 요거는 따로 포장돼서 왔더라고요. 찡대님, 잘 먹을게요. 맛있게 먹겠습니다.
너무 잘 먹었어요. 코하고도 맛있네요. 전 사실 이거 영상으로만 봤을 때는 전단 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. 정말 초콜릿이나 사탕 먹을 때는 당 떨어졌을 때만 먹거든요. 근데 많이 안 달아요, 생각보다. 그리고 되게 겉은 바삭한데 속은 쫄깃쫄깃해요. 젤리 같아요, 젤리. 너무 맛있는데요? 식감도 정말 좋아요. 그리고 여기 과즙 색소를 넣었다고 하시는데, 뭐 메론, 솔직히 블루베리는 잘 모르겠고, 딸기, 바나나, 그리고 커피. 맛이 정말 확연하게 나서 너무너무 맛있는 젤리를 먹는 기분이었습니다. 그리고 커피 맛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아메리카노,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넣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. 시럽 대신에 넣어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습니다. 찡타님 너무너무 잘 먹었습니다. 여러분도 좋은 하루 되세요. 그럼 저 가볼게요.